어떻게 전파되었는가 하냐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일종의 이제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이렇게 해도 돼요. 사역.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는가. 이걸 우리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참고하자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 예수님의 복음 전파가 어떻게 복음이 전파를 하셨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복음 전파도 이렇게 하도록 이게 어떤 원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원리죠, 원리. 첫 번째로 뭡니까? 첫 번째로 14절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여라는 표현이 있고 21절에는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라고 있고 또 38절, 39절에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뭐 전도하시고 이런 표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 복음 전파는 첫 번째로 무슨 사역이었다? 전도. 전도 사역이었다. 그래서 전도에다가 가르침을 넣으신 거예요. 가르침. 전도, 곧 가르침 사역이셨다. 이게. 복음을 어떻게 전했느냐? 가르침으로. 그쵸? 전도로. 전도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14절이나 21절이나 38, 39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16절에서 20절. 첫 번째는 16절에서 20절이죠? 네. 16절에서 20절이, 뭘 볼 수 있을까요? 16절에서 20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자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검을 던지는 것을 보니 그들을 넣으라. 지금 이제 이 시몬, 또 안드레, 또 요한과 야고보, 이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슨 사역 같아요? 이게요. 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그 어부들을 딱 보고는 뭐라고 해요?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요.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돼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해요? 사람을.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해요? 어부들이 순종. 어부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부들이 어떻게 해요? 그물을 버려요. 그렇죠? 예? 그물을 버리고 따라요. 자, 두 사람은 그물을 버리고 따랐다고 나와요. 그렇죠? 또 두 사람은 뭘로 표현해요?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해요. 그물을 버려두고 또 두 사람은 자기 아버지와 품꾼들 같이 일하는 일꾼들을 품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의 그냥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런 부르심 앞에 이 어부들이 그물도 버려두고 어떤 사람은 뭐냐면 자기 아버지와 품꾼들도 딱 버려버리고 예수님 따라버려요. 네? 예수님도 따라. 자, 그게 16절서부터 22절까지 모습이고 또 21절서부터 28절까지 내용 속에서는 뭐 같아요? 네? 더러운 귀신들이 뭐예요? 더러운 귀신 예수님 명령한테 그냥 순종해버려요.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자, 32절에서 34절까지도 뭡니까? 귀신 떠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쵸? 그쵸? 32절, 34절까지 딱 공통적으로 귀신 떠나는 이야기. 그 예수님의 그 명령 앞에 그냥 귀신들이 다 순종해버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세 번째로 베드로의 시몬의 장모인 장모가 열병에 누웠는데 어떻게 돼요? 열병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를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어떻게 돼요? 열병이 떠나버려요. 뭐 요런 내용들. 또 그 다음에 40절에서 45절 네 번째로 40절에서 45절 내용 뭡니까? 남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니까 어떻게 돼요?
손을 대고 딱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깨끗해져 버려요. 그렇잖아요. 자, 예수님의 복음 전파는 이게 무슨 사역 같아요? 예? 이걸 한마디로 하면 무슨 사역 같아요? 두 번째. 이걸 본문 성경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대로 권위, 권위 사역이죠. 권위. 가로를 치고 능력 사역을 시킨대요. 능력. 그렇죠? 예. 권위 사역했습니다. 능력 사역했습니다. 능력. 권위 사역 또는 능력 사역. 예수님의 복음 전파는 바로 이 능력 사역이었다. 권위 사역이었다. 그걸 지금 한마디로 보여주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의 복음 전파는 어떤 사역입니까? 뭐 35절.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동트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왜 이 말씀을 전했을까요? 예. 자, 기도로 무장하는 사역이라는 거죠. 그쵸? 예. 그쵸? 기도 사역. 기도로 무장하는 사역이었다. 기도로, 복음 전파를 기도로 무장하는 사역이었다. 그렇죠? 그걸 보여주죠? 네 번째로 예수님 복음 전파는 뭘 보여줍니까? 자, 24절에서 25절 이런 말씀 나오죠.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께로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이다.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십니다. 이런 말씀. 또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말씀. 또 43절에서 45절. 남의 환자를 고치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43절에서부터 45절에. 보내시면서 어미 경고하사. 지금 남용을 깨끗하게 해놓은 그 남용 환자한테 남용을 깨끗하게 딱 해놓고 나서 어미 경고했대. 어미. 그것도 어미. 어미 경고하고 뭐예요? 이르시되 삼가 아무 얘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의 사람들 그에게로 나오더라. 이 말씀 속에서 자 공통점이 나오죠. 24절에서 25절도 그렇고 34절도 그렇고 43절에서 45절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예요? 자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역이죠. 그렇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역이라고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써요? 한번 보세요. 어떤 능력이 행하면 어떻게 써요? 아예 그냥 막 광고지를 해, 광고를 해. 예? 그렇잖아요? 무슨 능력 나가면 그냥 아주 그냥 광고를 해가지고 뭐냐, 뭐, 모든 병은 고칩니다. 뭐, 예언을 합니다. 막 그냥. 이게. 뻥을 치죠, 또. 이게. 보십시오. 복음 전파에 있어서 사역은 그게 정반대예요. 보면요. 특히 이런 어떤 능력을 행하여서 드러내는 거. 그렇잖아요? 예수님 지금 현재 뭡니까? 왜 귀신 저기 저 나가게 해놓고 그 저 그 알아보잖아요.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누구신지가 안 돼. 그냥 말 못하게. 자신을 안 드러내려고 해. 그렇잖아요? 귀신 들린 자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남용 환자에게도 고쳐놓고 나서는 뭐예요? 그냥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어미 경고했잖아요, 어미. 네?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응? 그러니까, 철저히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복음 전파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복음 전파는 어떤 사회, 어떤 사회겠습니까? 36절에서 38절.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시몬과 미크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래요. 이게 지금 뭘 보여줍니까? 이게 전도사요. 전도사 얘기? 학자. 예? 아니, 보세요. 아, 전도사 얘기는 이미 아까 했고요. 결정했고. 지금 뭘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시몬과 그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기도를 마치고 오신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가 만나가지고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물을 모든 사람이 주를 찬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찾는 사람한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달.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뭘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복음 전파에는요, 복음 전파에서 아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아. 네? 그러니까 지금 사람에게 연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람한테 연연하면 어떻게 돼요? 아, 지금 현재 주님을 찾습니다. 어? 지금 현재 이런 능력을 나타내니까 사람들이 다 지금 주님한테 오고 주님을 찾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주님이 뭐예요? 주님을 찾는다고 할 때 거기 신경 안 써. 내가 할 일은 그 사람한테,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막 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오로지 예수님 생각은 전도밖에 없어요. 복음 전파. 그러니까 결론을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왜 다섯 번째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느냐.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아서, 오늘 우리 목표도 똑같아요. 사람에게 연연을 하면은요, 본질을 잃어버려요. 목회의 본질. 똑같습니다. 이게 복음 전파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의 본질을 놓쳐버려요. 사람에게 연연하면요. 우리가 목회 현장 속에서도, 예, 교인들에게 연연하면은요, 본질을 놓칩니다.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예요? 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말은 결론으로 말하면 뭐냐면,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라. 이게 우리 임무가 뭐냐, 우리 임무. 응?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잖아요. 목회를 하는 것인지, 먹회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 쓰잖아요. 네? 목회를 하는 것인지, 먹회를 하는 것인지. 목사님, 뭐, 저기 나오시지만, 아까 뭐, 이번에, 어제 뭐, 동기 모임에 다시 또 다녀오시더니만, 조금 빗대서 제가 표현한다면, 우리가 보면은요, 뭔 모임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렇잖아요. 봤습니다, 이게요. 뭐, 만나, 동기 모임 만나고, 어디 뭐 만나고, 어디. 그거 어찌하냐, 이게. 그러다 보면은요, 이게, 충실하지도 않아요. 반드시 그래요. 이게 충실하게 안 돼요.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여기에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해야 돼요. 누가 뭐라고 그러든, 동기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든, 누가 뭐라고 그러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예수님이 보여준 사역의 아주 포인트예요, 사실은. 맞죠?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잘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게 잘, 절제가 잘 안 돼. 결론을 말하면 절제가 잘 안 돼.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강의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정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신앙은 정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사역도 정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정은 다른 거란 얘기죠. 정을 따라가면 문제가 일어나요. 예. 이게 목회가 똑같아요, 이거는. 우리의 사역이.
근데 이렇게 말하는 저도 참 이게 정을 못 들어. 못 끊어, 못 끊어. 참 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떤,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바운다리를 만들어줘서 그렇지. 저도 예를 들어서 A라는 목사님처럼 그런 환경이면 나도 그러고 앉아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가 아니죠, 이게? 저도 거기에 바빴을 것이다. 내 주어진 사명, 목회자로서의 주어진 사명,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거. 응? 이게. 그래서 그 말씀이 제대로 성도들에게 심어지는 거. 요런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내가 요것에 다 깨어있고, 요거 있다면은, 응?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내가 맡고 있는 교회가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약하면은 오로지 거기에 집중하지. 다른 데 지금 생각은 겨를이 없어. 성지순례도 나는 못 가. 말 그대로 성지순례도. 쉬운 말로 말하면요. 성지순례도 못 간다고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본연에 그 충실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보면. 예. 말은 복음전파, 복음전파 하는데, 과연 복음전파의 이 본질에 충실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다섯 번째 보면은 모든 사람이 찾는 것과 비교를 한번 해보죠. 모든 사람이 찾는 것, 모든 사람이 찾는 것과 전도와 이걸 갖다 대조를 한번 해보라 이거죠. 모든 사람이 찾습니다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 한두 사람이 찾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찾는 것과 우리가 이거에서 어떤 걸 선택하게 되는 말이죠. 이 길을 가기 쉽겠습니까? 이 길을 가기 쉽겠습니까? 왜? 이걸로 가기 쉽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리가 처음에 이 중심 단어, 중심하고 이미 했지만은 이 회개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가 중심 단어다. 왜 그러냐? 15절에서 딱 시작할 때 복음 전파하는데 회개하고 믿으라 딱 요약으로 돼 있어요.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럼 회개와 관련된 단어를 1장 안에서 한번 찾아보죠. 어떤 회개일까요? 자복. 네? 죄를 자복하고. 또요. 자복함. 또요. 제사함. 세례. 세례. 또요. 회개와 관련된 단어 한번 찾아보죠. 감당하지. 네? 감당하지. 감당하지 못했다고요? 감당하지 못한다. 그게 회개일까요? 성령. 네? 성령. 성령이 회개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지. 버려두고. 뭐라고요? 버려두고. 그렇죠. 여기가 달라지네. 이게 좋구나. 예, 그 사람 다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회개라는 단어는 버리다. 그쵸? 버리나요? 버리다. 버리죠. 어디 있어요? 어부들이 다 버렸잖아요. 시몬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버렸잖아요. 다 버려. 18절. 왜 이 버려두고라는, 버리다, 버려두고라는 단어를 쓰는가? 그게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그쵸? 네. 그물을 버려뒀다.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렸다. 이게 회개요, 이게요. 이게요. 그러면요, 여기에 따르는 믿음은 뭐예요? 네? 순종.
뭐예요? 뭐라고? 뭐라고 돼 있어요? 버리고 뭐 했다고 했어요? 따르다. 따르다. 따르다가 믿음입니다. 이게. 근데 이해되죠, 이거? 네. 자,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불렀어요. 자, 불렀어요. 이게 뭐,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같다, 이 말이에요. 불렀어요. 불렀는데 복음이 전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 이제 이 어부들이 버려요. 그물도 버려버려. 아버지와 품꽃들을 버려버려. 이게 회개예요. 그러고 뭐예요?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회개고. 맞죠? 아멘. 네. 네.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괜히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네? 우리는 버린 것도 안 된 사람이 꽉 차 있어. 안 버려. 네? 안 버린다고 다 이걸 붙들고요. 쉬운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이게 나예요, 나. 이게 나면은요, 지금 이게, 여기에 내가 채워져 있는 게 이거 있어. 자, 이것이 어떤 사람은 재물이 될 수 있어. 그쵸? 재물이 자기한테 가장 중요해. 재물이 자기 주인이요. 그런데 이 재물을 뭐해? 재물에다가 여기다가 뭐냐면 복음을 딱 넣으려고 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넣으려고 해. 예?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이게 뭐예요? 회개하고 믿은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꽉 차 있어요. 이건 복음이 이건 혼합이에요, 혼합. 우리가 또다시 얘기하지만 구약성경에서 가장 멸망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보여주는 게 뭐냐면 혼합이 되면 멸망에 가까울 거예요. 혼합되면.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어. 하나님도 믿는데 다른 것도 의지해. 그래서 멸망이 오는 거예요, 항상. 말은 하나님 믿는데, 여호와의 여호와의 하나님 믿는데. 근데 다른 것도 들어있는데, 다른 거 의지하는 게 있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네? 사람은 속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못 속이죠. 이게, 요 놈을 뭐 해야 돼? 참된 믿음은. 이걸 버려야 돼. 재물을 버려야 된다고요, 이게. 재물을 버려야만이 이게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만 딱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걸 갖다가 따르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고, 벼내고, 요놈으로 채우는 거. 그 말이죠. 그러니까, 버리다, 따르다. 지금 이제 이 제자들만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딱 보세요. 전체가. 요 작업식이에요. 왜 본토 친척 야비 집을 떠나! 떠나다라는 말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떠나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잖아요. 떠나라! 그러고 뭐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복음이요. 복음을 붙들으라고 말하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의 말씀에, 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의 말씀을 좇아. 그런단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응? 그런데, 이 작업이 안 된 사람이 꽉 찼다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짬뽕을 좋아해서. 짬뽕을 좋아해요, 맞아요. 짬뽕을 좋아해서니까 절대 못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 이사를 가면서 진짜 좀 어지간한 거 버릴 거 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버리고 다 그걸 또 가지고 가. 응?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니라, 사실 뭐냐면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회개가 제대로 돼 있는가. 점검해야 돼. 제대로 회개가 돼 있는가. 자, 보세요.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 나왔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 한마디로 말하면 버림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의 아들.
버리시지 않아요, 잘? 근데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뭡니까? 모든 것을 버리사 그런 그런 표현 쓰잖아요,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리사. 네? 우리 빌립보서의 이장의 말씀대로 네? 버리는 거거든요.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이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이 강조점이기 때문에 이걸 든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한테. 구원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야만이 복음이 들어온다는 거. 그러지 않고는 복음이 안 들어와. 다시 말해서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게 있어.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이게. 이건 예수님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언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인정하는 게 언제 되냐, 이 말이에요. 요게 돼야 돼요, 요게. 버리지 않으면 안 돼. 근데 버리는 단계도 안 되는 사람이 꽉 찼어. 그게 무슨 기독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이냐, 이 말이에요. 그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죠. 아멘. 그래야 됩니다. 이건 아주 초보적인 거예요, 출발. 복음을 받아들인 데 있어서의 출발. 이거 버린다고 안 된 사람이 어떻게 믿는다고 되냐, 이 말이야. 회개가 안 된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되냐, 이 말이야. 버리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따르냐, 이 말이야. 따를 수가 없지요. 그게 다 걸림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떤 부자청에 영생을 얻기는 원하지만, 뭐,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말이 그 말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재물을 갖다가 팔으라래. 일부만 팔으라고 안 그래.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 따르라는 거예요. 왜 그래? 똑같은 원리 아니? 진짜 나를 진짜 믿으라 그 말 아니에요. 네? 근데 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믿는다고 그러는데 버리지도 않은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러면 그 부자하고 다를 바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믿음이 있어? 어떻게 따르냐 이 말이에요. 따를 수가 없지. 그 부자처럼 돈 때문에 못 따라와, 예수님이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여기다가 재물을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게 본인이라면은, 이 그릇이, 본인이라면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자기 지식이 들어있어, 자기 지식. 예?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지식을 버려야 돼. 근데 이 지식을 놔놓고 여기다가 예수님 지식을 넣으려고 그래. 그러니 어떻게 되었어요? 짬뽕이 되죠. 그걸 따를 수가 없어. 왜? 갈등이 와. 이제 이 지식하고 이 지식하고 둘 속에서 갈등이 와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이런. 안 그러겠어요? 그래, 온전히 어떻게 따르겠어요? 못 따르지. 믿음이라는 것은 따르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아멘. 네. 네. 자, 이 정도 먼저 설명될 거예요. 또 무슨 표현이 있어요? 회계라는 표현. 한번 찾아보세요. 회계라는 표현이 어디 있어요? 버리다는 거 18절, 20절 그 밑에 다 나오잖아요.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회개와 다른 데. 안 보입니까? 회개와 관련된 단어. 뭘까요? 나오다. 그죠? 나오다. 예? 귀신은 자 저기 나온다는 말 나와야 안 나와요? 26절. 그죠? 26절에 뭐예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의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로 지르며 나오는지라.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예? 네. 예. 그게 나오는 게 뭐냐면 회개예요, 이게. 회개와 관련된 단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은 뭘까요? 순종. 그쵸. 그 다음 절. 순종하다. 자, 보세요. 귀신 들린 자에게 표를 써요. 귀신이 나오다 했어요. 나오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순종하다 했단 말이에요. 그쵸? 자, 뭐예요?
나오다가 회개예요. 이해된가요? 아, 네. 귀신이 나와야 회개예요. 귀신 속에 있으면 회개가 안 돼. 그렇잖아요. 네? 자, 보세요. 이게 귀신이 그대로 있는데 무슨 회개예요? 귀신이 나와야 회개지. 그 다음에 귀신 나오 귀신이 나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순종하잖아요.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나오다, 순종하다. 그러니까 순종하다가 믿음이에요. 예? 네? 이게 이런 단어들이 괜히 써진 게 아니라고 말해요. 이게 단어들이 왜 이 사건 속에 이 단어가 있고 이 사건 속에 이 단어가 있고 다 그래요. 사건마다 이 두 단어가 있어요. 이게 두 종류의 단어가 버리다, 따르다, 나오다, 순종하다. 이게 회개와 믿음이란 단어와 연결되잖아요. 여기가 이해가 되죠? 어떻게 여기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가? 됐죠? 응? 보세요. 자, 귀신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회개는 뭐냐면, 자, 내가 악속에 지금 있어. 악속에 죄 가운데 있어. 그럼 죄에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지. 최소 나와야지요. 그게 회개라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뭐냐면 사람을 늘 그냥 아무 죄도 없이 사람을 툭툭 치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사람을 툭툭 쳐. 그럼 회개는 뭐예요? 그걸 안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거기서 나와. 그런 짓거리를 한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악에서 나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불의에서 나오는 거라고 말이에요. 경건치 않으면서 나오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 맞죠? 그러면 거기서만 나와가지고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걸 회개라 이 말이에요. 회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믿음을 가져야 돼. 뭐냐면 순종해야 돼. 그렇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회개하고 믿음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 사건이 나와요. 그 다음 사건이. 누구 나와요? 열병. 더 나와. 장모. 그죠? 그렇죠. 자, 떠나다 나와야 안 나와요? 예? 떠나다라는 단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그게 지금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와 관련된 단어라고요, 이게. 그 다음에 믿음과 관련된 단어는요? 수종. 그렇죠. 야,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수종. 수종 들다. 수종 들다. 자. 회개랑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다르다. 회개라는 것은 떠나는 거예요, 어떤. 그쵸? 네. 꼭 무슨 뭐 열병만 떠나는 게 아니라, 에? 열병만 떠나는 게 아니라, 어떤 모든 것에서 악해서 떠나는 거, 다 모든 거 떠나는 거, 떠나는 거.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자, 새로운 교훈으로 오는 거예요. 자, 복음이 아닌 곳에서 있었던 것을 떠나! 죄인의 자리에서 떠나! 오만한 자리에서 떠나! 그렇잖아요. 다 떠나! 떠나서 어떻게 해야 돼? 떠나서 뭡니까? 새로운 곳에 왜 이 시몬의 장모인 이 열병든 장모 이야기 속에 왜 이런 표현을 쓰는가? 열병이 떠나고 그러고 그가 수종 들더라 이런 말을 왜 쓰느냐? 회개한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맞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 사건이 또 있잖아요. 마지막 사건이 뭡니까? 회개와 믿음.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 뿔어 엎드려. 어허. 자, 회개는 깨끗하다. 그렇죠? 네. 깨끗해진 것이 회개지요. 그렇죠? 네. 자, 나병 환자가 깨끗했다. 네? 우리가 깨끗해지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그럼 깨끗해진 이 나병 환자가 회개하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는 깨끗하다고. 여긴 이 저 뭡니까? 나병 환자가 깨끗했다는 단어가 회개고 믿음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전파하다.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전파하다.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맞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결론을 봅니다. 1장에서의 중심 단어가 철저히 회개와 믿음인 것을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회개든 믿음이든 잘 보세요. 다 행하는 거예요. 회개든 믿음이든 다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잘못 생각을 많이 하고 있냐면 회개도 마음으로만 생각을 해요. 믿음도 마음으로만 생각을 해요. 행함이 없어. 행함이 없어. 근데 이제 우리 말에 예. 믿음이라는 말은 예. 동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믿음을 동사화 시켜라 그런 말들 이제 하고 믿으라. 예. 예. 근데 사실 보면 이게 다 이게 믿음과 관련된 단어니까. 근데 이게 다 뭐예요? 행동에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삶에 따르다, 수종 순종하다, 수종들다, 전파하다. 그렇죠?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회개나 이 믿음이 명사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뿐이다 하는 얘기잖아요. 이름이 명사이니까 사실 한국교회가 이 명사와 이름뿐인 그런 회개와 믿음을 강조했고 실제로 실천으로 동사화하는 것들이 회개하라 그래야 돼. 예. 회개하라 믿으라 예. 그래야만 꼭 믿습니까? 여기 보면 딱 극명하게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여기서 한번 볼까요? 왜 세례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세례에는 회개와 관련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맞죠? 네. 그러면요. 믿음과 관련된 단어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여기까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1장은 이렇게 아주 탁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결국은 딱 여기서 선언하는 게 뭐라고 그러느냐? 9장에서 세례, 9절에서, 10절에서 성령, 딱 이야기하면 결론은 뭐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딱 나옵니다. 이래요. 그렇죠?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고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되는 거예요. 원은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걸 어떻게 돼요? 세례와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성령을 언제 받는다고 딱 표현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맞죠? 네. 이렇게 일장이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결국 보면 그래서 결국은 마가복음 딱 일장은 회개하라 믿으라 이거예요. 회개하고 믿으라. 그럼 회개가 무엇인가? 요걸 이렇게 다뤄줘야 돼요. 성도들한테. 단순히 우리는요, 지금까지 뭐예요? 그냥 능력, 귀신 나가고, 이렇게만 생각해. 또, 아, 병 고쳤어. 어, 열병 고쳤어.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딱 중요한 중심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회개와 믿음을 다 발라낸 거예요. 맞죠? 죄 잡아타는 것만 많이 강조를 해요. 그렇죠. 자백만 해, 자백만 해. 그걸 회개라고 생각을 해. 아니라는 거죠. 버려야 회개예요.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버려야 돼. 그래서 모든 믿음의 출발은 버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떠남부터. 떠나지 않고 무슨 믿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무슨 믿음이에요. 거기서 나오지 않고 무슨 믿음이냐고. 내가 아직도 술집에 있으면서 나 예수 믿는데요. 내가 창대짓 하면서 나 지금 예수 믿는데요.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에요. 내가 동성애를 하면서 내가 예수,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말이야, 이게. 이걸 아주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핵심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단어를 가지고 보지를 않으면 천사 못 봐요. 천하 없이도. 회개는 깨끗해지는 게 회개다. 깨끗해지는 게 회개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잘못 이해가 된 것 같으면 예전에 교회 좀 다녔던 사람들도 예전에 지금 타락한 사람도 살면서 자기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자녀라고 구원받았다고 이것이 복음을 너무나도 잘못 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우리가 마가복음의 복음 출발 1장에서부터 들어가는 게 요걸 요구한다니까요. 요걸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개를 회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 회개를 강조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게 구체적인 겁니다. 이렇게 진짜 따로 그죠? 수종되고 순종하고 그죠? 전파하고 이건 믿음이라 그렇다. 그래서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임해.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이런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